간만에 지금 엄청난 부자분의 집에 찾아왔어요. 주인공은 바로 매태우님. 보시면은 여기는 오피스 차고고요. 보시면은 그로티 퓨리아, 그 뭐야 페라리죠. 옆에 보시면은 그로티 투리스모, 람보르기니, 이탈리 RSX, 얘도 람보르기니, 그로티 비전, 그로티 이탈리 GTO, 이가 페라리 599XX 맞나? 자, 어쨌거나 2층은 이제 검정색으로 장식이 됐고요. 보시면은 뒤받치 바그너 검정색 포인트, 뒤받치 스펙터 커스텀, 이것도 진짜 예쁜 차예요. 라피드 GT, 뒤받치 JB700, 뒤받치 엑셈플러, 이거는 제가 잘 모르는 차죠. 마사크로, 그리고 저 끝에는 챔피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황금색 세비지가 있어요. 오마이갓 세비지, 돈치워나 세비지, 그렇지. 자, 보시면은 3층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오셀럿 XA21, 그리고 오셀럿 아덴트, 오셀럿 로커스트. 아, 여기는 전부 오셀럿밖에 없어요. 자칼, 그리고 F620 페네트레이터, 그리고 맨 끝에는 파리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쓰야쓰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다 흰색, 검정색, 빨강색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인님의 차고에 한번 왔습니다. 인님 같은 경우는 랭크가 626. 보시면은 여기도 XA21, 이게 진짜 명차고요. 어, 지금 지진 났는데? 어, 누가 지금 아파트를 폭격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X80 프로토, 에메로스, 테즈렉트. 와, 크리고 색상이 되게 이쁘네요. 그로티 비질란테, 여기는 초록색의 리막, 그리고 여기는 페라리, 퓨리아, 부가티, 맥라렌, 얘는 타이곤, 얘는 엔터티 XXR, 그리고 여기는 부가티 디보. 보시면은 그로티 치타, 페가시 젠트로노, 830, 페가시 템페스타, 얘도 부가티 시론. 이거는 그 우베르바트 SC1, BMW M1, 여기는 이탈리 GTB 커스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볼게요. 그것은 바로 공백류 사트, 버팔로 S. 여기는 아니스 엘레지. 어? 분노의 질주 차만 모여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레트로 커스텀, 딘카제트 클래식, 이때 슈프라, 요는 그 니산. 여기는 그 걔 니산, 이거는 그 다치 차죠.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오마이갓, 코케 클래식, 디클라스 한링 세이버.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은 브라바더건 트렛 델파이어, 버팔로 STX, 듀크 오데스, 머슬카 특집인가? 건틀렛 클래식, 인포데 듀크, 캐런 설튼 RS, 베네펙터 슐라겐 GT, 그러니까 벤츠 AMG GTR, 딘카 제스터, 디클라스 토네이도, 그리고 딘카 제스터 RR. 랭크 700분의 오피스 차고를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랭크가 무려 778 찍으신 분. 얼마 전까지는 777이었는데 오늘은 778이군요 보시면은 뒤받치 JB700, 그런 다음에 옆차는 버팔로 S 보라색이죠. 여기는 바피드 가디언, 진짜 큰 화물차. 그리고 보시면은 캐런 썰튼 보라색 포인트, 우베르바트 리벌터, 딘카베토 모던, 그렇죠, 인포테 피닉스, 아, 디클라스 세이버터버, 옛날 차들 특집, 바피드 도미네이터, 샤이스터 피슐라이터. 레어한 차량들이 많아요. 진짜 비싸기만 한 차량들이 아니라 수집 가치가 있는 차량들만 모여있어요. 브라보더 건툴렛, 바피드 클리크, 브라보더 버팔러. 그리고 마지막 3층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층에 보시면은 이게 뭐야, 오베르바트 센트리아 클래식, 바피드 레티뉴. 오, 뭔가 되게 개성이 있어요. 듄버기, 허슬러, EC, 맥스웰 베이그로트까지. 여기까지.